네, 여러분. 대표님들도 정면에 앞에 보시죠. 네, 이쪽 정면판을 보시면은. 네, 한 번 더 이어갈게요. 네, 우리 무대 관객석 앞쪽으로 가주시면. 네,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저는 한 번씩 들었던 그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대표님들 앞에서 도코모든 세계 유수의 통신 사업자의 장비를 수출하는 국제적인 이동통신 사업자, 다음에는 유선 통신 사업자로 사업을 결합하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해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그러한 직원들의 노력과 전문성이 결국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아까 여성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년이면은 이 연년 총장님 다시 태어나도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돈을 번지는 것도 있지만 여섯 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시만 상법인을 제가 만들어서 대표로 그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삭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제가 저기 도시정보 만든 분들을 정신사에서 청원시사를 선거들이나 시사가 됐을 때 후보가 제가 썼던 자리와 포지션과 직업은 그런 안정성이 한천 개 벤처 스타트업 육성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미국의 다른 이름은 서비스 그 기업 수는 2천 개 정도입니다. 아주 큰 울림이 컸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예산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이야, 정말 똑똑하고요. 신체 능력도 탁월하고요. 튼튼한 로봇하고요, 신체 능력도 탁월하고요, 튼튼한 로봇이 드디어 하고 한 분 한 분씩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개됐습니다. 이 무대는.